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29일. 오늘 주제는 팔자 회전, 무한 루프, 인피니티 루프. 아,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우선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회전을 해서 나가는 형태로 들어와서 360도 회전을 하고 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인피니티 루프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프랙티싱을 들어와서 돌고 돌아서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도는 이런 형태를 그리면 그림이 아마도 원이 이렇게 큰 원이 있다 그러면 이원 안에 팔자가 있는 이런 모양일 것 같네요. 원래 인피니티는 요 팔자를 기준으로 돌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초보 단계니까 인피니티로 들어가는 이 위한 어떤 서브스케이트보드 훈련을 한다 치면 들어와서 버닝 밖으로 나가서 다시 터닝 밖으로 나가서 회전 이런 형태로 큰 원을 그리면서 원 안에서 팔자 모양을 하는 요거는 인피니티로 가기의 전 단계 훈련이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인피니티에 가기 아직은 그냥 또 반만 하고서 빠졌는데 추후에는 인피니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인피니티 루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프스케이트보드에서 무한 루프, 인피니티 루프는 일반적으로 서핑에서 파도를 타는 느낌을 모방하는 특정 움직임 또는 일련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루핑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핑에서 파도를 타는 느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서프스케이트보드에서 무한 루프를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커브로 시작한다. 서프보드에서 커브를 시작하듯이 스케이트보드에서 속도를 발생시키고 회전을 시작합니다. 무게 이전. 커브를 시작할 때 발을 뒤꿈치로 또는 그 반대로
부드럽게 이동하여 파도를 탄 느낌을 모방합니다. 루핑 동작, 회전 동작, 부드러운 순조로운 동작으로 계속 커브를 그리며 타는 듯한 무한한 루프 또는 일련의 루프를 만듭니다. 밸런스 유지, 보드 위의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임 동안 제어를 유지합니다. 연습과 정제, 연습과 정제라는 것보다는 트리밍, 연습과 트리밍. 모든 스케이트보드 기동과 마찬가지로 무한 루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트리밍이 필요합니다. 작고 제어된 루프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크고 순조로운 움직임을 중간시켜가며 더 편안해질 때까지 연습합니다. 서브스케이트보드에서의 무한 루프의 목표는 육지에서의 서핑 기술을 연습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핑의 균형, 조정, 커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미있고 도전적인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조금 연습을 계속하면 아마 인피니티 루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습하는 단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피니티 루프까지 가는 단계를 찾은 것 같아서 아 좋네요. 이상 챗GPT 이용 서핑 강좌.